물고기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볼게. 와, 근데 이거 집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. 자, 간다, 출발. 이거 좀 힘들 텐데. 무서워하지 않나? 오, 물고기들. 우와, 물고기야. 어머. 우와. 아니, 딱 나도 못 만질 것 같은데. 우와. 물고기 친구들 안녕. 안녕. 근데 안 무서워해요? 얘네 이름은 미꾸라지야. 미꽃돌이야? 응, 미꾸라지. 아, 미꾸라지, 미꽃돌이. 이 대꿀대꿀돌. 와, 귀여워. 얘네도 이름 지어줄까? 꼬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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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이야. 너무 잘 지었다, 꼬물이. 어휘력이 좋으니까. 우와, 꼬물이가. 안녕. 안녕이래, 귀여워라. 꼬물이, 꼬물이. 꼬물이, 꼬물이 빠져나왔다. 어. 오, 꼬물 빠져나왔다. 아, 탈출했어요. 와, 아니, 못 만질 것 같은데. 어, 저도 못 만질 것 같은데. 오, 꼬물 빠져, 오, 꼬물 빠져나온다. 우와. 오. 뚝, 빠졌다, 갔다. 빠져나왔다. 아, 빠져나왔다. 말 잘한다. 여기로 왔다. 여기로 빠져나왔다. 여기로 왔다. 바로 빠져나왔어. 우와, 누가. 우와. 지우야 빨래. 지우야 빨래. 본능적으로 나온 거 같아. 어떻게 하지? 어떡하지? 어떻게 하지? 빨리 잡아봐. 안 돼. 어? 여기로 빠져나야 돼. 물 있는 데로 넣어줘야 돼. 알았어. 오, 다시 구해줬다. 우와. 오, 잘 들어가. 우와, 살았다. 좀 무서워. 무서워. 야, 미꾸라지 크고 좋다. 추어탕 하면 어떨까? 추어탕 하면 어떨까? 어머니 티! 저희 방송은 어떡해! 동시 파괴 방송입니다. 네. 지우야, 이거 끓여먹는 거야, 추어탕. 무슨 소리야, 지금! 애 지금 미꾸라지 놀이하는데! 근데 아직까지 지우가 추어탕이 뭔지 몰라서 다행이에요. 옛날에 아빠가 많이 먹었단다. 할머니가 많이 해줘갖고. 놀이하고 있는데 뭔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할머니! 어? 할머니 조용! 커가지고! 아이고, 그치.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거. 아이, 그럼요. 뭐 하는 거야? 할머니 조용! 할머니 이거 손으로 잡아봐. 할머니? 안 돼! 왜? 안 돼! 너무 힘해! 어? 할머니 혹시 위험할까봐 지켜주는 거야, 할머니 손으로 할 수 있어. 안 돼! 손으로 하지 마. 눈으로 봐봐. 눈으로 봐? 말해서 예쁘게. 아이고, 예뻐라. 이거 봐봐요. 어, 할머니 잡았다고. 놀랐네. 놀랐네. 이렇게 미꾸려서 미꾸라지야. 어? 안 돼. 놀랐네, 또 놀랐네. 만져봐, 지우가 한번. 안녕. 여기 가. 아, 미끄럽다, 미끄럽더니. 수담수담. 안 돼. 절대로 안 돼. 절대로 안 돼. 반려미꾸라지. 절대로 안 돼. 하루 둘째 지니자. 살려줘? 할머니 조용! 하루 둘째 지니자. 뭐 24개월 어떻게 저런 말을 쓰죠? 말을 너무 예쁘게 해. 악수. 그래, 악수. 어, 이제 좀 적응이 됐나 봐요. 반가워. 나도 악수하자. 애들이 이제 보내줄까? 아, 또 무섭긴 한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서운한가 봐요. 지우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금방 느껴요. 아빠 울어. 맞아요. 우리 지우가 공감 요정이거든요. 울지 마. 울지 마. 아이고. 아이고, 아빠 또 확신에 예쁘다 정말. 괜찮아. 우리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맞아요. 따뜻해. 이제 안녕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그런 좀 슬픔의 눈물을 흘려요. 안녕. 빠이빠이. 속상해요. 다음에 또 만나자. 안녕. 아, 슬퍼. 어떡해. 계속 친구들이랑 같이 살 거야? 응?
할머니는 계속 입맛 따시고 있는데 큰일 났다. 그러니까 입맛 따시는 저도 봤어요, 지금 이게.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옮기는 걸 나도 지금하고 다른 공간에 계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맞으셨어요. 지금 불꽃 해야 되니까. 이렇게 만나면 헤어짐도 있는 거야. 우리도 지우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. 지우야, 다음에 또 만나자. 빠이빠이,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어쨌든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게 엄마를 만나러 가야 돼. 아~ 그래서 강에 물에다가 놔줘야 돼. 라고 한참 설득한 다음에. 보내준 거예요? 네, 설명을 해주셨구나.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이렇게 그래. 많이 해가지고 빠이빠이를 하게 돼. 와, 또 다른 만남이라고 얘기해 주니까. 빠빠이라고 하고 그래요.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. 다음에 또 만나자. 미꾸라지 안녕.